사랑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 우파 세력과 연합전선을 펴며 정치에 깊숙이 참여함으로써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정치와 기독교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국제정치학 이천근 박사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국제정세라는 주제를 통한 강연에서 살펴본다. 링컨 대통령이 남군하고 북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북군이 이겨서 이것이 시비로 합니다. 남군이 이겼으면 그때 남부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남부는 원래 국가로 헌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의회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전쟁할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싸우는데 북군이 1년 동안 지지 이기지 못했습니다. 계속 전쟁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이 나라냐, 지금은 국제정책에서 이건 나라냐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유엔에 가입하면 나라입니다. 유엔에 가입해야 나라고, 또는 무슨 국제법에 의해서 나라로 인정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무렵에는, 남북전쟁할 무렵에는 세계의 강대국, 그 영국 프랑스죠. 세계의 강대국이 이거 나라야, 이거 독립국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면 독립국이 되는데, 북군이 계속 전쟁에 지니까, 이제 전투가 하나, 무지무지하게 큰 전투가 이제 다가오는데, 영국 프랑스가 이 전투에서도 남군이 이기면 남부를 국가로, 독립국가로 승인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엔티에탐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그 엔티에탐 전투에서 북군이 치면은 남군이 나라가 되는 그 판인데 북군이 간신히 이겼습니다. 간신히. 이거는 뭐 이긴 거라고 보기도 애매한데 확실히 이긴 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북군 장군이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뛰어가서 대통령 각하,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1년 내내 지고 있다가 그랬더니만은 링컨 대통령이 장군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시오? 나는 말이지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길에 아 하느님 편에 쓴 나라한테 승리를 주는 거다 라고 그때 이제 그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잡지사에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렇게 국제정치하고 이 하나님하고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요새 이제 우리나라 그 통계학 같은 거 잘 봐야 되는데 요새 미국에 제가 이제 미국 가면 미국 올 때마다 반드시 들어가는 거가 기독교 서점입니다. 거기 가면 좋은 책도 많고 좋은 조각품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뭐 카드도 있고 그걸 사는데 그것들이 막 없어져요. 그러니까 애가 탑니다. 왜 저런 것들이 자꾸 없어질까? 그래서 그거 없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이제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정답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가게에 직접 가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거야가 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이 다 없어졌는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모든 책을 사서 보는 그 전체 책 중에 6%가 기독교 관련 책이었는데 2017년 현재 2018년은 그것이 7%로 늘었습니다. 6에서 7로 늘었으니까 기독교 서점이 문을 닫았지만 사람들은 기독교 책을 더 많이 샀다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통계학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지구 전체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요새 준다고 그러는데 유럽이 줄고 있습니다. 주는데 유럽이 줄고 그런데 왜 어떻게 늘고 있는다고 그러냐. 아시아,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독교가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종교는 이제 없어지지 않고 있다. 요거는 쭉 보는 통계니까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 신자다.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그러면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대략 2억 6천만이 다닌다고 그럽니다. 3억 2천만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또는 당신의 심장을 만지셨습니까? 그거를 그냥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BA라고 그럽니다. 부시 대통령, 그 43대 부시가 나는 BA요. BA가 이제 보통 문과대학 나오면 BA 학위를 주죠.
아, 자기는 문과대학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어게이. 내가 본어게인 안 했으면 내 지금 텍사스 감옥에 있을 놈이 지금 백악관에 있는 거 아니겠어. 마흔 살 되는 날 그 빌리그라 목사가 와서 그 생일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날 깨달아가지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장화 신는 거 벗어버리고 이 텍사스 카우보이 모자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날 이제 사랑꽃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그 미국 대통령 중에 상당히 이 기독교가 센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난 부시 대통령 난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그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한 수도 올라가는 사람들 성경책은 좀 하나 틀리는 거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그냥 영어로는 에반젤리칼이라고 합니다. 에반젤리칼은 아주 풍부하게 잡으면 거의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 1억까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미국에 그런 그 열렬한 기독교 신자가 많고 그래서 이 나라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항상 엉기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가보면 똑바로 서 있고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지구에서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을 이해를 못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어떤 나라인지 중국하고 비슷한 나라인지 아는데 이거는 본질이 다른 나라입니다. 지구에서 말이죠. 미국만 빼놓으면 모든 나라가 언젠가 생긴 나라입니다. 언젠가 생겼어요. 그냥 뭐 10명 모여 산다가 추장 그것이 100명짜리 마을이 되고 1000명짜리 만명짜리 그러다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구에 있는 나라들은 다 생겼습니다. 근데 미국만은 그런 나라들 사람이 와서 우리 새 나라 하나 만들자. 우리 새 나라를 만들어. 그리고 미국은 새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날 그런데 미국이 1949년 6월 30일까지는 있었습니다. 몇만 명이.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나지 전쟁이. 그런데 미국이 6월 30일 날 1949년 이제 쭉 계산해 봅니다. 미국 사람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다 계산해 보니까 한국이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 16나라 중에서 13번째로 중요한 나라로 나옵니다. 미국의 국가이익에. 1년 만에 전쟁이 났는데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서 전쟁 났는데 왜 또 전쟁을 하러 갔을까? 그게 다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날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중에서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통령입니다. 기독교가 약한 대통령을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 아닌 대통령은 없습니다. 근데 세냐 약하냐에 좀 따라 다른데 레이건 최근 사람 중에서 레이건 부시가 센 대통령이고 트럼프 뭐 저분은 이제 6.25 때 대통령은 조금 약한 대통령으로 칩니다. 오바마는 좀 헷갈리고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날 6월 25일 날 한국의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전쟁이 났고 미국 시간으로는 6월 24일 날 토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토요일 날 자기 고향 가잖아요. 저 대통령 고향이 미주리에 있는 인디펜던스라는 마을입니다. 그 미주리 인디펜던스에 가면은 요 대통령 이거 다 역사로 남아 있죠. 거기 가서 2층에 있는 서재에서 밤 9시쯤에 그 거기 보면 책 보다가 자려고 read to sleep 하려고 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외무장관, 국무장관 애치슨이 전화 건 거예요. 각각 큰일 났습니다. 38선 전체에서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가겠소.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100% 확실한 거가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정보를 취합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도 오고 이럴 때 대통령이 밤에 비행기 타시면 국민들이 놀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무십시오.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전화를 주게 그러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상황이 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애치슨 장관이 걸질 않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그 아침에 그 토요일날 다 쉬고 와야 일요일날 쉬고 와야 되는데 그걸 관두고 이제 오후에 그 워싱턴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가지고 이제 장관들 몇 명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거 북한 놈들이 전쟁 일으키는 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되겠죠? 예, 막아야 됩니다. 뭐로요? 군사력으로 막아야 되겠죠? 예, 막아야 됩니다. 그럼 군대가 가야 되겠네. 예, 가야 됩니다. 일사천리로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전쟁에서 저 과정을 미국 학자들이, 국제정치학자들이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그 또 파트가 있는데, 독재국가나 민주국가나 국가위기 때 정책결정의 방법이 같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뭐 몇십 명 모여서 다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 났더라도 뭘 따져봐. 그때 대통령이 하면은 대부분 그렇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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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찬성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나 정책결정의 차이가 없다. 그게 아주 유명한 코리아 디시전이라는 그 명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이 저분인데, 저분이 자기가 그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애치슨 장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이때 가서 막아야 된다고 결심하였던 그 순간, 그때 내가 읽고 있던 책은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으로 비유한 것이라는 역사의 교훈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서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의문이 나는 게, 그럼 큰 전쟁은 뭐고 작은 전쟁은 뭔데? 예, 작은 전쟁은 한국 전쟁이고, 한국에서 만약 미국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은 스탈린, 그때 스탈린이 있었죠. 스탈린은 2차 대전의 영웅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4월 달에 자꾸 한 다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4개월 동안 2차 대전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은 자기는 작은 사람인데 스탈린이라는 큰 놈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스탈린 저놈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 한국에서 엉성하게 대하면은 저놈은 독일이나 이란을 때릴 것이야. 그때 그러면 3차 대전이 되겠지. 그래서 한국 가서 막으면은 큰 전쟁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막았다는 것이 그 회고로 책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이 말이죠, 한 두 달 지난 다음에 8월 달쯤 됐을 때 질문했어요, 대통령한테. 아니 그 한국이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인데 지금 몇만 명이 가서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 중요하지도 않은 날에 전쟁 났다고 일주일도 안 돼서 육군이 가는 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읽으면서, 아, 미국에 있는 모든 대통령은 자기의 결정을 하느님의 결정으로 의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진짜 하느님의 결정이라는 근거가 빌리 그레어 목사의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빌리 그레어 목사가 전쟁 나는 날 전보 쳤어요. 전보. 여기 나이 좀 드신 분은 전보가 이제 어떻게 치는 건지 다 알 겁니다. 글자 한 자가 다 돈이기 때문에 글자를 있는 힘 다해서 줄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안 맞아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 나는 날 나는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보를 쳤다 하고 그 전보문이 나와 있는데,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수백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이 위기에 처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혜를 주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지금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 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지구 어느 곳보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공산주의자들 앞에 꿇도록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간단한 전보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거 가서 싸우는 것이 맞는 거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책 보고 가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막강한 목사님인 이 목사님이 빌리 그레어 목사님이 가령이 뭐 그냥 뭐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국이 죽자고 산 겁니다. 그날 미군 안 와서 100% 죽습니다. 그 미군이 왔을 때 미군은 북한 같은 거는 나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 첫 번째 지도 보면 한국군은 밑으로 내려가고 미군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너네들 다 피난가? 우리가 다 해줄게.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전투가 저쪽 그 오산입니다. 오산. 오산에 있는 조그만 그 언덕인데 거기서 미군 1개 대대가 가서 붙었는데 그날 오후 7시간 싸우면서 150명 죽었습니다. 150명. 그게 7시간을 공산군의 남침을 지연시킨 거예요. 그 150명의 피로서. 여러분, 2019년 1년 내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20명 죽었습니다. 한 전투에서,
한촌에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국도 1번, 서울에서 목포 가는 도로가 1번인데 그 1번 국도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오산 무렵에 초전비 휴게소라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초전 미군하고 인민군하고 첫 번째 붙은 거기에 이제 그래서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내려서 그 비석 이렇게 한번 그런 걸 쭉 읽고 참 그 미군들 감사하다. 미국 거기 보면 그러죠.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본 적도 없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사람을 구해주라는 나라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 딸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6.25 비행기 나오죠. 그 분량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살아남은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아까 제가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트루만 대통령이 잘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1.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만든 겁니다, 저 사람이. 2. 대한민국을 살려주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만들 때,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독립 선언하면은 선언하는 순간,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전쟁하는 판이에요. 자기네들은 군대도 없는데, 야, 이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승인해줘야지. 우리가, 미국이 저거 나라야.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이집트가 만복 건드리겠습니까? 이거 선언하는 도중에 미국이 국가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이어서 카카 미국이 지금 우리를 나라로 승인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관둔 다음에 이스라엘이 너무 고마워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로 된 것을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고레스 아니요. I'm Cyrus. 고레스 왕의 이야기 나오죠. 고레스 왕. 하나님의 정말 열렬한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가지고 너가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고레스 이야기에 지금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고레스인데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런데 꿈을 꿨는데 이사야서 45장을 읽어보라고 그러더래요. 꿈에서 이사야 45장인데 고레스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소리인가. 트럼프가 대통령 나왔을 때 아 45대 미국 대통령 고레스라고 이어놓은 겁니다. 45대 미국 대통령 고레스. 트럼프가 45대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그 레이건 주지사가 있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를 막 하다가 막 손을 떨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레이건 씨가 몇천 몇백 몇십 몇 펜실베니아 거기에서 거하리라 그랬대요. 이게 무슨 소리가 있는데 자기는 백악관 주소를 모르는데 백악관 주소를 읽은 겁니다. 기도하다가 펜실베니아에 비누 몇백 번지 2700 번인가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못 믿을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 기준은 저놈이 정말 내 편에서 싸우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실 거라는 그 얘기죠. 기독교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는 없습니다. 로마가 기독교한테 깨지는 겁니다. 로마가 그 인간들이 만든 나라 중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완벽한 나라를 미국으로 봅니다. 미국은 피도 없고 뭐 일가친척도 아닌 나라가 문화도 다 다르고 역사도 다른데 미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영어가 있습니다. 우린 이 세계로 뭉치는 거야. 독일 사람이라도 영어 써야 돼요. 예, 영어, 뭐 문화적인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예, 바로 이거로 나라를 뭉쳤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나라들이 흥망성쇠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국은 자기 스스로 망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봅니다. 내일 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좀 하겠지만은 예, 나라들이 다 이렇게 흥망성쇠하니까 미국도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뜬 태양이니까 질 거 아니에요. 달라요. 미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이야기는 기독교로 된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건 완전히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속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 이게 미국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같은 나라, 지금 여러분
김정은이가 정말 미국을 꼬시고 싶은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꼭 나만이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일하면은 당신한테 잘해줄 수 있어. 지금 미국, 중국 무섭지? 내가 통일되면은 미국 신의주에 와서 중국 막아. 신의주에 만약 미국 기지가 생기면은 중국의 목에다가 미국이 칼 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꼴이 되는 겁니다. 그거 내가 왜 하면 왜 안 되니? 내가 통일하면 왜 안 되는 거야? 미국.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를 나라로 칠 수 없는 나라예요. 생긴 보험이.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이 체제 가지고서는 미국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 중국이 무섭지? 내가 북한에다가 미국이지 왕창 세우게 해줄게. 그 대신에 대통령은 내가 하면 안 되겠니? 내가 통일하면 안 되겠니?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지금 남한 말이야. 남한 사람들 저거 전부 뭐 말도 안 되는 진보한다고 그러면서 저거 중국편 할 거야. 통일되면은. 내가 하면은 나 중국 싫거든. 예, 정말 북한은 중국 싫어합니다. 왜? 사사건건 못살게 굴면서 돈은 안 주거든요. 뭐 중국, 미국 편에, 중국 편에 붙어가지고 덮은 게 뭐 있습니까? 예, 심지어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갈, 저 중국 그 전승절 갈 때 북한에는 최용회라는 3인자가 갔는데 김정은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서 중국 놈들한테 똑똑히 말해주고 와. 역사가 변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 오히려 깡을 부릴 정도입니다. 예. 바로 미국이란 나라의 그 기준이 있어요. 미국은 이데올로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나 피입니다. 어쩌다가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 숭고한 이데올로기로 만든 나라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그런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느 나라를 이제 묘사할 때 기독교적인 용어를 씁니다. 악의 제국이라든가 뭐 천 이런 말로 썼을 때 악에 포함되는 나라는 반드시 시간 문제지 반드시 그 나라 종권이 교체되거나 없어집니다. 지금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했 악의 제국이라고 했던 러시아 날라가 소련 날라갔죠. 악의 축이라고 했던 이란 이라크 북한 이라크는 정권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북한 두 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떠맡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뭐 미국 대통령들 전부 기도하는 대통령이죠.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네. 주로 인용하는 말이죠. 그리고 아담스라는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의 첫 번째 입주자입니다. 갔을 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벽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께 비우니 앞으로 이곳에서 살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오직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그 역사를 잘 보세요. 참 미국이란 나라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레이건 대통령.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좋아한다기보다도 너무나도 익숙한데 1982년에 제가 유학 왔고 1988년에 공부 마치고 왔습니다. 1981년에서 1989년 대통령이라 우리 대통령이라는 내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학자들은 또 매일 텔레비 켜놓고 사니까 뉴스 시간에 매일 보던 사람이에요. 예, 저 사람이 그렇게 그 예, Within the covers of the Bible are the answers for all the problems men face. 성경책의 맨 앞껍질 뒷껍질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 당면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이거 한다면 이거 보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성경 속에 자기는 매일 성경의 모든 것을 모든 문제 해결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 미국 대통령도 다 뭐 이런 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지금 1948년 8월에 생긴 대한민국은 미국이 생긴 거랑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이 나라 어느 나라든지 국가의 그 공문서라는 게 번호가 중요하는데 대한민국 공문서 넘버원이 기도문입니다.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이제 그 기도문인데 1950 그러니까 선거를 53 5월 30일 날 선거해가지고 국회가 구성됐습니다. 그 국회가 구성돼가지고 국회를 처음 이렇게 모인 거예요. 거기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서 이제 임시 의장 자격으로 사회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회를 만들고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니까 여기 저 목사님 그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문서 넘버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그 기도로서 만들어진 나라다. 뭐 이제 아주 현대 국가지만은 1948년의 나라니까 대한민국 아주 젊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비하면 무려 뭐 한 170, 180살 많은 나라예요. 이것도 세계적으로 젊은 나라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이런 책들을 많이 안 읽는데 하나님과 도널드 트럼프 이 책을 읽으면 참 감동입니다. 트럼프는 그 예, 스스로는 아까 제가 베이비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맨 오브 페이스는 확실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미국 역사상 the most evangelical cabinet in American history 그게 트럼프 내각입니다. 트럼프 내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에반젤리칼하다. 예, 그 패스 붙은 것 같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기독교도고 보수주의자고 그리고 공화당원이요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이 필리핀하고 저 스페인하고 싸워서 필리핀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필리핀을 가지게 됐을 때 딱 들어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나라들한테 기독교를 알려주게 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국주의자라고 보면 곤란해져요. 그런데 이제 보통 또 이상한 역사책에서는 테오도 루즈벨트가 미국의 제국주의를 시작한 뭐 강대국처럼 미국이 되고 뭐 포악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쓰는데 그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꿇어앉아가지고 저 나라한테 하나님을 전파하게 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기도한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이 9.11 딱 났을 때 정말 그때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된 것이죠. 예, 콘돌리사 라이스라는 그 흑인 여기 스탠포드 대학 교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하고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 딸인데 예, 그 회의하다가 너무 피곤해요. 그 미국은 대통령들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회의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뭐 9.11 때 얼마나 힘듭니까? 잠깐 쉽시다 그러는데 트럼프 부시 대통령 혼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내가 그 강요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옆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애쉬크로프트라는 법무장관 여러분 그 사진 보면 그 사람 반으로 찌르고 피 안 나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피아노에 딱 갔더니 건반을 잡고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한국말로 주은혜 놀라와 그거를 치니까 콘돌리사 라이스는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한 사람입니다. 마이크 딱 잡고 그 노래를 4절까지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저 알카이다고 나 죽는다 이제 봐라. 미국이 저렇게 나가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4절까지 부르면서 울면서 부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동전에다가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쓰는 나라 봤어요?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 되더라도 우리 앞으로 이 돈에다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쓰겠다고 탄핵당할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고 뭐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미국 보세요. 어느 돈이든지 in God we trust. 1센트짜리도 써있고 1달러짜리에 써있고 100달러짜리도 써있고 모든 회의가 기도로 시작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여러분 아무 데나 들어가서 유튜브 보세요. 첫 마디가 기도입니다. 미국 국회 개원식 첫 마디가 기도입니다. 거기 뭐 아무리 뭐 그 이슬람 신자도 있고 그런데 하원의원 중에 기도를 하자는 데 그거를 못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45대 43대인데 물어봤습니다. 그 무슨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결정할 때 아버지한테 물어봅니까? 네 물어보죠. 우리 아버지 저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 놓은 가장 최신 미사일 이름이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그런 미사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 되게 안 해요. 언제 내가 두 달간 내내 세미나 하는데 원로 교수가 교수님 그 사람은 이제 군사학 전공은 아니에요. 중국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무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중국은 무기에다가 하나님 안 붙여요. 모른 척하면서 그 하나님 붙인 건 반드시 미국이에요. 저 무기 이름이 Rock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몽둥이 뭐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이거가 우주에 떠 있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번에 우주군 만들어가지고 다 통과됐죠. 예산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육해, 공군, 해병대, 그리고 코스트가드, 그 다음에 스페이스포스 해갖고 이제 육군이 됐습니다. 6개, 6. 그런데 그 스페이스포스에 속하는 무기인데 저것이 길이가 6m, 폭이 30cm짜리, 길거리에는 전봇대처럼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는 화학물질이 1차 들어갑니다. 그냥 통스텐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주에 떼있다가 어느 날 골치 아픈 놈 말 안 듣는 저거를 떨궈뜨리는 거예요. 발사관입니다. 그냥 낙하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그냥 전속력으로 떨어지는데 앞대가리에 너무 열을 받아서 탈까봐 코팅을 씌웠어요. 그리고 뒤에는 좀 똑바로 떨어지려고 날개를 달아가지고 멀리서 보면 활처럼 보입니다. 활. 여러분 활처럼 보이는데 얘가 지구 표면에 닿을 때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평균 한 60m 정도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력이 핵폭발하고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사람 말 잘 안 듣는데 꼼짝 못하는 목사님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6명, 한 명이 아니라 뭐 폴라 와이트 존스라는 그 여자 목사도 있고 하나님은 트럼프에게 김정은 같은 놈을 속과 내라는 권위를 주셨다. 여러분 그 적하고 원수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적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는 김정은이는 원수가 아니죠. 적이죠. 애니미죠. 애니미. 저 목사님인데 요번에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 잡지 크리스찬 투데이가 또 이게 좌파가 돼가지고 뭐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가 아버지가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 수십 명이 그거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잘못된 견해라고 발표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거를 내가 한국에서 이제 뭐 군대에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 전부 다 놀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건데 취임식한데 밑에 빨간색이 있고 위에 파란색이 있는데 요거 파란색이 트럼프가 9살 때 엄마가 선물로 줬던 성경입니다. 저는 저기서 그 성경을 아직도 갖고 있니? 나는 9살 때 어머니가 사준 책을 안 갖고 있습니다. 한 권도. 그래서 나 갑자기 마음이 이건 나는 좀 그렇구나. 그 성경책을 가지고 고민된 빨간 거가 링컨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언됐던 성경책인데 저게 이제는 국보가 돼가지고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빌려오는 주대 껍질 그 뚜껑에서 모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에다 빌려주는데 상자를 놓고 그 빨간 트럼프 저 이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 위에다가 자기 성경책을 얹어서 이제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사랑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 우파 세력과 연합 전선을 펴며 정치에 깊숙이 참여함으로써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정치와 기독교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국제정치학 이천근 박사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국제정세라는 주제를 통한 강연에서 살펴본다.